먹는 방법이 따로 있다는 삿주, 과연 어떻게 손질하는 걸까요? 삿주는 먼저 이제 이렇게 채취해가지고 잔뿌리를 따냅니다. 잔뿌리는 약간 독성이 있어가지고 이제 잔뿌리를 제거하고 물에다 깨끗하게 씻어서 그 하루 정도 쌀뜨 물에다가 법질을 해야 돼요. 삽주의 정유 성분이 두통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쌀뜨 물에 담가 이를 제거한다고 합니다. 말린 것을 기준으로 한 번에 2g에서 4g을 다려서 먹거나 가루내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몸에 열이 많거나 얼굴이 붉은 사람은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쌀뜨물에 하루 정도 담가 놓은 삽주는 90도 이상의 고온에서 10시간 정도 건조를 시켜줍니다. 이거 먹고 낫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마음으로 계속했죠. 생각을 내가 그렇게 바라면서 해다 줘서 그런지 그래도 그걸 먹고 지금 이렇게 완치가 돼 있으니까 좋은 거죠, 아주. 한 보름 정도 먹으니까 조금씩 그 역겨운 것도 좀 없어지고 신물도 조금씩 덜 올라오는 것 같고 그러더니 한 6개월 정도 복용을 하니까 그런 증상이 없어지면서 좋더라고. 그러더니 계속 이제 먹으니까 아유 지금은 이제 아무렇지도 않지. 나야 지금이야 건강하지. 돌도 씹어 먹겠습니다. 고온에서 바싹 말린 삽주는 한 단계를 더 거쳐야 한다는데요. 생삽주는 오래 보관이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가루로 만들어 보관한다고 합니다. 삽주가루는 어떻게 복용하는 게 좋을까요? 이거는 이렇게 갈아놓으면 다양하게 뭐든지 해먹을 수가 있거든. 그냥 이걸로 식혀서 해서 먹고 밥 한 때도 조금 넣어서 먹고 차도 끓여서 먹고. 임미옥 씨는 삽주 분말을 아침 저녁으로 두 번씩 꼭 챙겨 먹는다고 합니다. 삽주의 효능은 동의보감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성질이 따뜻하고 맛있으며 위장을 건강하게 해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